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Father Abraham,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부릅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조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아버지입니다.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와 본문의 조상이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또 아버지의 조상이란 뜻도 있습니다. 문맥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되는 믿음이었다. 아들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을 본받아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보이라 실천하라를 말합니다. 어제 유대인도 아브라함을 아버지, 혈통족 조상이라 여기고 아랍계 무슬림들도 아브라함을 아버지, 혈통족 조상이라 여긴다를 강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유대인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랍계 무슬림들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인들이 지금도 갈등하고 분쟁하고 전쟁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창세기에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는 지금의 중동처럼 서로 죽여 없애고자 하는 그런 관계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갈등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원수고 만나면 죽이려 하고 그러지는 않았다 이에요. 창세기 2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장례를 치러야죠. 그러니까 누가 장례를 주관해야 될까요? 본처의 아들인 이삭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출생의 순서로 첫 번째 장자인 이스마엘이 해야 될까요? 같이 합니다. 창세기 25장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에 아래에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곧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연락을 했다가 됩니다. 근거는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지만 이스마엘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와 떨어져서 독립해서 살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곧 이삭과 이스마엘은 따로 삽니다. 같이 산 세월은 몇 년 안 돼요. 이삭이 젖을 뗀 후 어느 날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이제 희롱합니다. 그리고 쫓겨나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따로 삽니다. 젖을 뗀 나이를 뭐 최대 세 살로 잡아도 이삭과 이스마엘 몇 년 같이 안 살아요. 그리고 7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의 나이 75세, 이스마엘의 나이 90세입니다. 곧 70년 이상을 서로 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장례를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 말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연락을 했다가 되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같이 장례를 치르자입니다. 70년 이상 따로 살았지만 서로 어디 사는지는 알고 살았다가 돼요. 곧 어릴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평생 원수고 힘을 길러서 어느 한쪽을 다 멸절시켜야 되고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동 분쟁을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으로 해석하는 것도 일부분 맞지만 그렇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같이 잘 지내는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이 이삭의 후손이고 또 아랍인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할 때에 서로 갈등 안 하고 같이 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곧 가자지구, 서한지구, 이스라엘이 그 땅에 같이 공존해야 돼요. 이미 1948년에 영국 수상 발포한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이스라엘 만들어줄 때 이미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의 유엔도 그걸 지지합니다. 같이 살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가
두 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가 서로 죽도록 싸우길 바라겠어요. 그런데 영국과 미국이 이스라엘만 나라로 인정하고 팔레스타인은 지금까지 나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미국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의 분쟁에 또 큰 원인이 됩니다. 곧 이삭과 이스마엘이 서로 다른 지역에 살면서 갈등 안 하듯이 지금의 중동 국가들도 서로 같이 살면서 갈등을 안 해야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서안지구 다 점령하고 싶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지중해로 다 나가 죽기를 이제 바래요. 그리고도 주변 국가들도 지금의 전쟁 사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옆 나라가 받아주냐? 안 받아주죠. 가자지구는 이집트와 붙어 있습니다. 이집트 국경 폐쇄했습니다. 또 요르단은 또 서안지구 사람들 받아주냐? 안 받아주죠. 옆에 있는 나라도 이스라엘 가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난민 생기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강조점은 어려운 문제지만 성경에 답이 있다입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사는 모습이 있다이에요. 양쪽 모두 휴전의 명분을 찾을 텐데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다입니다. 창세기는 이스마엘에 대해 나쁘게만 죽어야 되는 인생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 인생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셔요.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있고 사라의 종 하갈이 있습니다. 사라가 평생 자녀가 없어요. 사라가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취하여 자녀를 낳고 사라의 아들로 키우고자 합니다. 하갈 내가 낳았으니까 너의 아들이 아니라 여종을 통해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자 해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조선시대로 하면 인현 왕후가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희빈이 낳은 아들을 인현 왕후의 아들로 키우려고 하죠. 사라도 하갈이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로 키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됩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자 주인인 사라를 멸시합니다. 성경이 멸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사라는 하갈을 학대합니다. 성경이 학대라는 단어를 써요. 살벌한 상황이죠. 하갈이 임신한 채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그 하갈이 임신한 채로 죽게 놔두지 않으셔요. 천사를 보내서 하갈에게 사라 밑으로 다시 가서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셔요. 내 씨를 크게 번성케 하며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태아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하갈과 태아에게 선대하십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나게 안 하시고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난 아기는 큰 민족이 될 거고 이름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직접 지어주십니다. 성경에 엘이 들어간 이름 많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엘가나, 엘리사벳, 다니엘, 부니엘, 요엘 등으로 엘이 들어간 이름 많아요.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경 최초의 엘이 들어간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곧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임신과 출산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임신한 하갈이 다시 아브라함 집에 들어가서 살고 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리고 15년 뒤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이 젖을 뗀 이삭을 희롱합니다. 그리고 사라가 다시 하갈을 쫓아내요. 이때 이스마엘도 쫓겨납니다. 이때 상황은 하갈과 이스마엘 나가 죽으라는 상황이에요. 근거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에 떡과 물 가죽 부대 하나만 줘서 내보냅니다. 많은 종들과 같이 또는 양과 염소를 줘서 많은 떡과 많은 물이 아니라 그냥 물 한
가죽 부대만 줘서 보내요. 요새식으로 하면 하루치 양식만 줘서 어머니와 아들을 내쫓습니다. 그러면 죽으라는 말이죠. 또 당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을 걸 걱정해요.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같이 또 웁니다. 마주앉아 소리내어 우니. 그러니까 살 길 막막하고 이제 문자 그대로 죽을 수 있다는 상황인 거죠. 사막지대에 도울 사람 없고 물이 없는 상태면 그 부자 모자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 곧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때 소리는 우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샘물을 보게 하시고 물을 마시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남은 인생에 함께 하셔요. 그 아이 곧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에, 곧 하갈이 임신 상태에서 한번 쫓겨나고 이스마엘 낳고 한 15년 기른 뒤에 다시 한번 쫓겨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도우십니다. 하갈도 이스마엘도 죽게 놔두지 않으셔요. 도리어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큰 민족 된다 약속을 주십니다. 물론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지 이스마엘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죽게 놔두지 않으셔요. 도리어 살게 하십니다. 강조점은 이삭의 후손인 유대인들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계 무슬림들이 서로 공존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 이에요. 갈등이 없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관계로 살지는 않는다 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물론 영토 분쟁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같이 살아야 된다는 전제 하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미 1948년 이스라엘 만들어줄 때 미국, 영국 그렇게 약속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도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사람들 다 죽여도 된다, 절대 그런 입장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휴전을 해야 되고, 어제 뉴스로 하면 휴전 협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속 믿고 기다리면 이삭 낳고, 못 믿고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낳는다 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르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그러면 당장에 자녀 한 명이라도 있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10년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자녀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주고 아들을 낳아서 자기 아들 삼아 키우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 중에 학대해서 내쫓고 다시 하나님 들어오게 하시고, 또 한 15년 키웠다가 다시 내쫓고 하나님 개입하시고 결국 이삭도 이스마엘도 다 살게 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도우시지만 원래 약속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못 기다려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지 원래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아들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내하지 못해서 이삭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사람 입장에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다 하신 후에 10년이 지나도 아무 징후도 없는 거예요. 결국 25년 뒤에야 이삭을 주십니다. 25년은 너무나 긴 세월이죠. 또 그걸 이야기를 안 해주십니다. 내가 25년 뒤에 아들 낳게 할 거야 그 말씀 하셔도 그나마 소망이 생기지만 언제 주시겠다는 걸 아예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년 기다리다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해 안 돼도 약속 믿고 기다리면 이상 낳고 못 믿고 내 방법, 인간적인 방법 쓰면 이스마엘 낳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 믿고 인내해야 됩니다. 본문 앞 1장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적용하면 야고보서의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강조할 때에 그 행함에는 인내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인내하는 것도 행함이에요. 약속이라는 말 자체가 기다림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로 모였는데요. 기도도 약속의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오늘 당장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좋지만 안 그런 때도 많죠. 곧 약속을 믿는다라는 것은 인내하고 기다린다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약속을 믿게 하고 그리고 인내하기까지 기다리게 하기까지 만듭니다.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삭을 얻고 못 기다리고 내 생각 내 방법 쓰면 이스마엘을 낳아요. 우리는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함이 있는 인내와 기다림까지 온전히 이루는 그런 믿음 신앙 실천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과 방법에 따라 순종하여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 이루고 약속 이루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처럼 약속을 이루어가는 가문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시간의 공간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